뭐해? 나 책 읽는데? 그게 넘기는 거지 읽는 거냐? 나 읽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거든. 내용 말해봐, 내용 말해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백구, 민수. 오. 야, 뭔데? 누나, 얘 대박이야. 뭐가? 얘 진짜 대박이야. 6학년, 다시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 끝. 아, 이게 뭐야? 그냥 빨리 넘기는 거잖아. 아니야, 얘 이거 다 알아. 다 안다고? 뭔데?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백구, 항아리, 민수. 와, 대박. 근데 누나, 이 책 읽었어? 아니, 넌 읽었어? 아니, 모르지. 와, 너 대박이다. 진짜 읽는 거야? 눈을 깜빡하면 머릿속에 사진이 착 찍혀져서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야. 오, 너 완전 천재다. 너 혹시 천재 사과 이런 거 먹었냐? 사과? 갑자기?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읽었어? 나 7살 때부터. 오, 처음에는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이 정도 속도였는데 8살 때는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지금은 아, 손 아파. 좀 천천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진짜 엄청 신기하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못 믿겠어. 어떻게 책을 20초 만에 읽어? 진짜래? 피키가 봤대. 오, 학년이 속도 계신. 아, 뭘. 너 속독하는 거 본다고 지금 다 같이 모였어. 아이, 뭘. 이거 읽어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초를 세야지. 진짜 20초 만에 읽는지. 이 정도 두께면 15초면 가능해. 오, 대박이다. 그래? 그럼 15초. 준비됐지? 응. 준비 시작. 오. 끝. 14초 64. 오. 와! 그냥 넘긴 거지 뭐가 읽은 거야. 맞아, 그냥 넘긴 것 같은데. 고양이 생선 할머니 피터. 오, 와우. 자, 그냥 넘긴 것 같은데 읽었대. 진짜라면 내용을 알아야겠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낸다. 주인공의 이름은? 주인공 이름은 피터. 피터는 고양이. 올. 할머니가 사는 곳은? 런던. 오, 조금씩 신뢰가 가는데?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은? 이런 것까지 맞추면 대박이다. 오, 나 소름 돋을 것 같아. 배를 탄 어부. 오, 와! 오, 와우! 진짜네? 나 소름 돋았어. 뭐 이런 걸 다. 쟤 찐인가 봐. 진짜 천재인가 봐. 아, 맞다. 나 숙제 있는데. 책 읽고 독후감 써오기. 아, 무슨 책 읽지? 아, 6학년. 그 반장영화가 어제 너한테 읽어보라고 한 책 있잖아. 나 읽었지. 그 책
주인공 이름이 뭐라 그랬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 뭐야? 어제 읽었잖아. 야, 다시 읽어보자. 없지. 반장연화가 다시 가져갔지. 그럼 나도 기억을 못해. 뭐야? 내가 읽기는 빨리 읽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아, 그게 뭐야? 야, 내가 기억까지 잘했으면 맨날 시험 100점 맞았겠지. 엄마, 나 우리 언니 집. 웬일로 빨리 집에 왔어? 나 먹고 싶은 거? 소세지 볶음. 야, 우리 언니 간다. 야, 어디 가? 엄마가 오래. 아, 나 내일까지 독후감 써야 되는데. 야, 독후감 그거 20초 만에 읽고 쓰면 되지. 나 간다. 그래, 잘 가. 그거야 지가 20초 만에 읽는 거지.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나도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어. 팔만 아프고. 속독 읽기 대 실패. 오키님들, 6학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을 엄청 빨리 읽어서.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도 속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6학년처럼 빨리는 못 읽는데 뭔가 빨리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도 재밌었나요?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날 월말 평가가 있는데 디즈니 OST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커버송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찍을 건데 라푼젤 곡에서 When is my life begin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같이 실시간 채팅하면서 우리 같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영상도 재밌다! 내일 모레 영상도 재밌다! 내일 모레 그래피 영상도 재밌다! 맨날 재밌는 영상 아니면 안 되고 오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